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사마콘덴서, 현대로템, DLENC, 넷마블, 네페스아크, SJ그룹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우진, 두산퓨어셀, 서플러스 글로벌, 그리고 GS, 롯데케미칼, 칩셋미디어, 대성파인텍, 인터파크까지 선정됐습니다. 매일경제TV는 DNF, 금호석유, 한국금융지주, 한화, 텔레칩스, 알서포트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현대건설, 테스나, 도이치모터스, 비덴트, SCD, 그리고 노루페인트, GS건설, 해성 DS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 각 채널별 관심주를 확인해 봤는데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종목들을 좀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좀 상승한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예. 바닥줄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시장이 밀려도 바닥줄은 거기서 거기. 그리고 시장이 가게 되면은 또 바닥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익률도 많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은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정말 주식 잘하신 분들은 시장에다가 신경 쓴 것보다는 종목에다가 신경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각 채널별로 관심주들이 올라오면 이 종목들을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보게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약간 시장이 흔들릴 때 리스크도 있을 종목들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 되게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갔다가 다음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흔들리지만은 그게 회복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냐. 근데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화장품주들 많이 갔었잖아요. 2010년도에 뭐 제약 바이오들 많이 갔는데 그 뒤로 보면은 뭐 쉬었다 갔고 또 2016년, 2017년도에도 반도체가 많이 갔다가 또 반도체가 또 한 삼성전자가 2018년, 또 2019년까지 쭉 쉬어갔듯이 아무리 좋은 성장 모멘텀 있어도 많이 간 종목들은 또 쉬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 바닥주들을 좀 찾아볼까요? 예. 예.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로템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금 봤더니 한 4% 정도 부근에 있었는데 윗꼬리가 나왔네요. 예, 예.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보니까 9%까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 꼬리 단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부담을 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중공업 쪽 업체를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철도 관련해서의 뭐 완제품을 뭐 제작하고 수출하고 그다음에 우주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데 일단은 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이벤트성으로 해서 뭐 방위 쪽 관련해서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한 번씩 급등하는 그 이벤트의 주가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수소차 쪽으로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점점 맞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년도에 이제 작년이었죠. 의왕연구소 부지에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이제 추출하는 장치인 수소 리포머 공장을 좀 건설을 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쪽에서 약간 43조 원 정도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40년까지에서 뭐 수소 전문 기업들을 한 100여 곳 이상, 1000여 곳 이상의 육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전기차냐 수소차냐 뭐 전기차 뭐 도조타 뭐 수소차인데 제가 볼 땐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단점을 예. 또 수소차에서 좀 해주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최근에는 이제 수소 트램 콘셉트카를 개발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트램이 이제 운영이 됐다가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인천을 뭐 기점으로 해서 뭐 트램에 대한 계속해서 뭐 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유럽 같은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뭐 하게 된다면 이게 수소 트램으로 쭉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창원 공장에서 좀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로템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23년까지에서의 약 한 450억 정도 부분에 있어서
돈을 좀 들여가지고 수출형 전기 트램을 뭐 실증 사업을 좀 진행하겠다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딱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동에 딱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에 뭐 다 급락 나왔다가 1차적으로 한번 상승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3차를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늘 뭐 꼬리가 좀 달렸어도 현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 이렇게 또 꼬리가 달렸다가 그 다음날 또 갑자기 또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지금 한 21,350원인데 요 예. 부근 밑에서 뭐 2만 원까지도 뭐 또 19,000원까지도 충분히 여유 있게 좀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뭐 2018년도에 45,500원이었잖아요. 예. 기다릴 줄만 아신다고 하면은 45,500원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단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내심 있게 약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중장기적 네. 관점이고 현대 로템 지금 21,350원대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45,500원 선까지도 가능하다. 목표 주가 또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일 1차죠. BMW의 공식 딜러가 좀 되게 했고 뭐 BMW 시리즈라든가 그다음 미니 쿠페 등을 뭐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까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내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워낙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고하게 잡고 있지만은 근데 매년 보면은 이 수입차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금, 이 소득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게 이쪽으로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중고차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뭐 중고차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중고차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계적으로도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경제가 또 어려워지게 되면은 또 한편에서는 또 중고차 시장이 과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좋아지는 그런 또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차량을 좀 구매를 할 때요. 이 딜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현금을 가지고 와서 납부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이치 파이낸셜을 좀 운영을 하면서 할부라든가 리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돈이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제 오늘 뭐 할부라든가 리스 쪽에 예, 그렇죠. 거기서 되네요. 이제 또 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파이낸셜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도이치 오토월드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들을 종속회사로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여기에서 어제도 음봉이 나왔고 오늘도 좀 음봉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살짝 눌릴 것 같아요. 한 7,250원 정도 좀 내려오면은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분하고 좀 연관이 돼서 좀 악재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악재가 악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지금 정치인 테마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치인 테마주로 또 호재로 가지고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가 살짝 좀 눌렸을 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바라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9,000원까지 보시는데 SK증권에서 또 10,000원까지 보기도 했더라고요. 리포트 봤을 때. 저보다 더 세게 잡으셨네. 그러니까요. 저는 다음에 또 높게 잡아야겠습니다. 그것보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9,000원까지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SCD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전자 뭐 제품을 부품 업체가 좀 되겠는데 특히 이제 냉장고 관련된 이제 부품이죠. 뭐 타이머라든가 냉매 밸브 그리고 댐버 뭐 아이스 메이커 그다음에 에어컨 관련해 가지고 부품들 뭐 스태핑 모터라든가 그래서 이 가전 제품 부품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냉매 밸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이에요. 절반을 이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냉매 밸브 때문에 콜드체인 예. 지금 이제 백신들 뭐
계약을 해가지고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보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쪽에서는 뭐 제빙기 쪽에서는 80%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원도 제어 장치 쪽 댐퍼죠. 댐퍼 쪽에서는 약 한 73% 정도 차지하면서 거의 뭐 그냥 국내 시장 혼자 그냥 다 먹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자 3월 달에 이제 급락 나고 나서 바닥에서 1차적으로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2차 올라왔고 이제 3차를 이제 한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기간이 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간에서 잡으셔가지고 뭐 바로 가시면 땡큐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신다고 하면 3차적인 그런 주가의 좀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는 지난 뭐 12월 8일에 2,390원이었죠. 여기까지 한번 뭐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보합권 흐름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부터 계속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2,33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 제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표님 관심주 봐야겠죠?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일까요? 평화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그 평화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그 밑에가 이제 평화산업이 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좀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일반 산업 방진 부품이라든가 뭐 호스 부품 등 특수 차량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에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쪽 그다음에 한국지엠 뭐 쌍용자동차 쪽에다가도 또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 등 뭐 OEM 판매 1차 뭐 부품 업체에다가도 직접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뭐 판매량이 잘 되거나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같이 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뭐 지난달 같은 경우도 뭐 현대 기아차 쪽에서 뭐 차량 판매량이 좀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냥 계열사가 있어요. 계열사에 네. 평화 오일실 공업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소 관련된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의 그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을 개발해가지고 현대차에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좀 보실 것 같아요. 아까 뭐 현대롯데 말씀드리면서도 앞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환경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뭐 현대차 쪽에서의 뭐 수소, 뭐 상용차라든가 뭐 수소 택시 보급에 대한 뭐 계획도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현대 자동차 쪽에서의 뭐 미국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도 뭐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도 수소 추출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축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밀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이 지금 그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 뭐 또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접수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한 1,200만에서 1,900만 정도 좀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지만 또 현대차 쪽 관련해서의 또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또 덩달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께 1,17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 지금 현재 뭐 1,165원이거든요. 뭐 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더 예. 좋은 기회죠. 그래서 충분한 기회에 뭐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가격대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1월 22일이었던 뭐 1,495원 이 가격대까지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9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 산업에 대해서 꼽아 주셨고요. 지금 현재 약보합권입니다. 1,165원대 현재 매수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고 계시고 목표가는 1,500원까지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09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화 산업까지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